김태원! 무대 뒤에 그 소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야! 야! 누구더라? 아, 저 김태진입니다. 저는 김태원, 김태진.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네. 길을 다니다 보면은 네. 달라진 인기. 네. 뭐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많이 실감하시죠? 아, 길을 많이 안 다녀요. 과거에는 제가 예. 여기서 누워서 자도 몰랐어요. 지금은 뭐 많은 이렇게 뭐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야. 네, 최고의 전성기답게 정말 폭넓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저날. 있죠, 부활을. 부활 장난 아니죠. 부활 최고, 부활 최고. 아니 부활이 왜 좋아요? 부활 김태원 때 김태원 선배님 덕분에. 아 김태원 선배님 덕분에. 아, 락하세요 분이. 난 좋아도 좋아도. 제일 좋아하는 부활의 노래 뭡니까? 론니라이 진짜 당연히. 론니라이 부를 줄 압니까? 당연하죠. 자, 하나 둘 셋 넷. 론니라이. 와 잘한다. 앞으로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네, 행복을 주세요. 아 땡큐. 네 사랑합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파이팅! 재밌는 인사죠? 지금 이렇게 2000년대, 2011년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 걷는데 네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상황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태원 오빠와 얘기 나누고 싶다! 일로 와봐!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반갑다! 야, 고등학생이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 TV에서 보는 김태원과 실제로 보는 김태원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데요? 키가 생각보다 크세요. 오! 근데 좀 너무 아, 즉석 악수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심히 해라. 고맙습니다. 몇 학년이 몇 학년? 중3! 내 딸! 내 딸이 중3이야. 자, 김태원 삼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름답게. 자, 김! 김태원! 태어나줘서! 뭐라고요? 태어나줘서! 아, 태어나줘서! 원! 원없이 고맙습니다! 와! 스스로는 컴플렉스의 화신이라고 칭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줄 아는 김태원 씨. 얼마 전 대학생이 가장 대화하고 싶은 연예인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너무 즐거운 거 있죠? 예예, 예, 지금요. 마음이 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 정말 행복하세요? 아, 제가 27년 음악하면서 이런 예. 상황은 처음이에요. 콘서트장에서도 못 느끼는 매력이죠, 이런 거. 아, 콘서트장에서는 정동화만 좋아하지, 나는 안 좋아해. 우리 팬들의 고민을 즉석에서 들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 그게 될까? 이름하여 김태원의 고민 상담소 저쪽에 마련했습니다. 가시죠. 예. 네, 즉석에서 열린 김할머니의 고민 상담소. 우리 시민들의 고민은? 무엇을 해야지 이제 잘 갈 수 있나. 진지하죠? 가기 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항상 현재는 다가오는 거니까 그냥 그 현재를 맞이하면서 현재에 성실하게 살면 돼. 명쾌합니다. 다가오는 대로 맞이하리라. 야! 야! 복채 줘, 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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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5,000원만 주고 가. 아니 됐어요. 아, 오랜만에 공중파의 추리닝. 좋습니다. 자, 공중파의 추리닝이야. 술을 잘 마시고 싶은데 술을 잘 못 마셔요. 아, 이거 정말 완벽한 전문 분야가 나왔네요. 예, 도사님. 술 잘 마시는 사람한테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그러면 술 안 먹고도 술 취한 척 할 수가 있어. 아, 주량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저 한 병 반. 한 병 반이면 지구에서 살기 편하지. 괜찮아. 그렇군요. 이분은 암세포가 처음 보이는 소견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걸 제가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운명으로 돌아가라고 건드리고 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지금 뭐 많이 좋아졌어요. 예. 한 달 후에 다시 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네네네. 우셨습니까? 그 소식을 처음 들으시고 아무도 모르게. 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제 인생의 가장 고독한 밤을 혼자 지내고 그날 예. 20대, 30대, 40대를 한번 한 단어로 20대는 희열. 희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죠. 예. 30대는? 좌절. 좌절. 예. 아, 사회면에 많이 나오시고. 네, 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아, 그. 40대는 이제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적. 기적. 아, 이렇게 이런 미래가 다가올 줄 몰랐죠. 네. 자, 지금 이분은 누구입니까? 김태훈 씨를 위한 깜짝 선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돈까스입니까? 예. 네. 돈까스를 시켰습니다. 저거 사다 하는 거야. 사다 어디가 있습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돈까스를 원래는 삼겹살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72년도에 아버지하고 먹었던 삼청동의 돈까스집은 네. 삼겹살로 만든 거예요. 여기 순살이잖아요. 네. 이게로 하면 더 맛있어요. 돈까스만큼은 못 끊으시나 봐요. 그 어릴 때 그 맛 때문에. 안 먹은 척하고 먹으면 돼요. 네, 아주 명쾌한 해답이죠. 지금 현재 뭐 제 인생에서 한 50%? 네. 50%.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50%는 부활.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내가 진정 뼈를 묻어야 하는 방송은 남자의 자격. 자격인데 안타깝게도 101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예. 1001가지까지 주장을 좀 해보려고. 그 종신 계약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출연료도 재계약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저는 출연료 계약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았죠. 아, 그렇군요. 왜, 나보다 더 줘요? 남들은? 아니, 모르죠. 너 알아봐. 저한테 진동으로. 받아요? 야, 전화가 왔습니다. 제 와이프인데? 아내분이세요? 네, 잠깐만요.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네. 제 딸인데? 서연아, 왜? 조금 바쁜데? 알았어, 끊어. 끊지 마. 아니, 이게 외국에서 전화 온 거잖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자질구레하고 구차한 거 싫어합니다. 예. 내용 없으면 끊어요. 뻔하죠?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예, 어떤 말씀을? 미안하다. 예. 먼저 가는 것도 미안하고. 네. 끝까지 보살펴 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예. 의리를 지키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죽는 것보다 미안함이 더 클 것 같아요. 죽는 것에 대한 슬픔보다. 연애가 준 게 그동안 꽤 많이 했는데 예. 가장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요? 좀 이렇게 허술해 보이는데 굉장히 내용이 있네요. 저 허술해 보여요? 덕이 많다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덕을 많이 쌓으신 거야.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 저번에 마지막에 연애가 중계할 때가 제가 눈가에서 광고 찍을 때 아마 했던 거 같아요. 맞습니다. 혼자 왔니? 네, 이거 하실 때. 핑크색. 네, 요 다음번은 광고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 광고가 안 들어오네? 네, 네 번째 부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태원 씨였습니다.